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행사인 제15회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이 4일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행사인 제15회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이 지난 15일 폐막식을 끝으로 4일간의 열전을 마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주관한 이번 제전은 바다에서 희망을, 군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비응항 새만금 오토캠핑장 음파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제전에서는 정식 종목인 요트, 핀수영, 카누, 철인 3종 경기와 번외 종목인 바다수영, 비치발리볼, 조정 경기 등이 개최되어 다채로운 해양 스포츠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전 기간 동안 잦은비에도 불구하고 단한 건의 사고도 없이 대회가 마무리되었으며 참가 선수단을 포함한 3만여 명이 군산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